2017년 7월 14일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680% 대박을 냈었던 저희 카페 종목 오늘은 백산입니다. 백산. 자, 백산은 지금 1년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에 바닥에서 180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백산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는 보여드리겠는데, 자, 단기 고점이다. 잠시 하락을 할 구간입니다. 자, 추가 받는 건이 온다라고 해도 강한 저항이 다가옵니다. 이 구간에는 매수 진입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락장이 옵니다. 진입 자제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 10월 14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재물을 보시고 추격 매수하실 분은 추격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시면 1800원이면 바닥입니다. 1800원. 자, 지금은 1800원에서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300%고 내 잠재 자산을 찾아 먹고 난 다음에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한다 그러면 더블만 쳐도 600%다. 자, 그런 분석 시황이 가능하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시황을 드렸던 이 구간이 1800원입니다. 자, 요때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추가 받는 건이 오지만 강한 하락이 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1800원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300%는 넘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자, 그랬다가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을 치고 올라가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고가에서 내 잠재 자산의 더블만 올라가도 무조건 600%가 넘는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은요, 그냥 잊어버리고서 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전문가의 영역에서 투자를 할 종목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신다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바닥 분석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1000% 예측하는 종목, 그 다음에 500% 예측하는 종목, 자, 400%, 300%, 1000% 예측하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하루 일당을 받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날품팔이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몇만원 이런 종목을 매일 주워 모으신다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백산처럼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 전환을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500단 모음집, 이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자세히 들어가셔서 5개, 10개고, 20개고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종목의 분석 시향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시고서 이런 백산처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강력 홀딩을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아,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하루빨리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 백산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 600%를 정확하게 친 종목입니다.
왜? 바닥에서 1,8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차 꼭지 목표가다. 자, 그런데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도 아직 전량 매도는 아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인데, 자, 이 구간에서 추가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오고 하락 조정이 왔지만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잠재 자산을 뚫고 올라가면 무조건 300%는 따블은 더 친다. 그래서 정확히 이 종목이 648%의 수익을 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냥 급락을 했죠. 자, 이때가 2016년도 약뭐 8월 초인데, 아, 7월 한 20일 정도 되네요. 자, 이 구간에서 꼭지 목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이미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반등권이 왔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목숨 걸고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면 절대 이 종목을 9,000원, 10,000원, 13,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몰라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겠지만 지금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이 종목에서 매수해놓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큰 피해를 보신 분들, 자,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이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저희 카페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백산을 투자를 하신 분들 10,000원 이상, 7, 8천원, 5천원, 10,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종목을 앞으로라도 아니면 이전에 저를 아셔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한번 질문을 하셨다면 절대 이 종목을 10,000원, 14,000원, 13,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은 절대 투자 실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피 같은 돈,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잠재 자산을 알아내는데 몇만 원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실패를 하게 되면 인생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꼭 저한테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잠재 자산을 꼭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투자 실패를 막게 하기 위해서 제가 냉정하게 어떤 종목이든지 시황 분석을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백산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하방 압박이 크죠? 자, 하방 압박이 큰데 직전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오고 있지 않지만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매물 압박이 충분하게 더올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